소금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소미뇽은 세나프린스센이란 속성인형입니다. 전 항상 무속성인형만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속성인형을 가져왔어요. 좀 많이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프린스센 말고 잠시만요. 같은 가격대에 속성 샘령이라고 있었는데 입이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맞나? 좀 더 작고 찢어지고 밑으로 약간 내려왔어요. 그게 좀 귀여운데 얘는 잘난 척하는 듯한 눈썹? 왕자 이미지가 강해서 아 그냥 그거 살 걸 그랬나 조금 후회는 했는데 나름 또 자수도 잘 들어가 있고 만족스럽게 생기긴 했어요. 엄청 못생긴 건 아니라서 저는 오늘 옷장을 사기 옷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옷장들이 사실 제일 예쁘잖아요. 쿠키 어쩌고는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그건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옷을 입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못생기긴 이랬는데 옷만 잘 입으면 한 건 살 때가 되죠. 귀여운 옷을 입을 거랑 걱정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신발도 여러분 비싸요. 꾸키꾸키하답니다. 벌써부터 이렇죠? 근데 왜 한 속밖에 안 왔니? 두쪽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신고감이라네. 이게 옷 안에 들어있나? 옷 안에도 없는데? 뭔가 불량이 왔나 봐요. 어쨌든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옷을 구매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근데 뭔가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속성 샘량인가 그거 살 걸 그랬나 조금 후회가 돼요. 왜냐면 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코가 너무 해졌어요. 코가 뭔가 도라에몽 같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샘량은 이즈미 느낌이라서 날카로운 느낌이라 마음에 들긴 하는데 못생기름은 아니면서도 또 눈은 잘생기게 생겨가지고 되게 애매해요. 코를 좀 수정시켜주고 싶은 느낌? 근데 약간 고양이 다리에서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끔찍한 옷을 입혔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몰랐던 거지. 이름이 어떤 게 아니에요. 인형 이름이 아니 인형이 아니고 옷의 이름은 쿠키 롬퍼스라고 합니다. 경련 마사지 좀 봐주셔야겠어요. 얼굴에 일단 쿠키 롬퍼스인데 우리 이제 프린스 된 정을 입었습니다. 다시 보면 또 귀엽기도 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어쨌든 속성스러운 인형을 제가 일단 리뷰를 안 하고 다 거의 무속성 인형을 입었는데 저렴한 가격인 건 좀 티가 나죠? 근데 또 털은 고실고실 은근 귀엽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제가 이걸 리뷰하다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최애 인형을 놓쳤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이거 리뷰하기 전에 봤으면 바로 구매를 했을 것 같은데 많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매물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속성은 전혀 구하기 힘들잖아요. 아우타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덕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요가 있을 텐데 그건 또 많이 덕질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만화가 아니고 완전 옛날 만화품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찢어진다. 빨리 구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전에 이제 리뷰했던 바로 전에 리뷰했던 무속성 프린이거든요. 약간 무속성과 속성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얘는 캐릭터 없는 애, 얘는 캐릭터 있는 애. 영남 마사지 받았더니 얘가 좀 얼굴이 작아져 보여요. 프린스도 좀 얼굴 마사지 좀 받을래? 너무 큰데? 그랬다 없이 누워서 높여보여서 그런가? 그래도 세워지면 좀 작아 보일지도 몰라. 은근 잘 어울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스는 세나 이즈미 속상이랑 리뷰를 해봤습니다. 인형 옷하고 함께 같이 영상 리뷰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행히 보니까 오늘 옷도 다 동시에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영화고 못하고 다시 그냥 이제 체인은 나중에 언젠가 구해서 꼭 보여드릴게요. 놓치지 않으면 아쉽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형 리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배 가게 끝났네요.